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3월에도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메이션 엔지니어 김치훈이라고 하고요. 옆에는 저희. 안녕하세요. 오토메이션 엔지니어 김한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저희 이제 넘버원 파트너사, 파워젠의 박효준 프로님 나오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젠 박효준 프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다들 마스크 쓰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저기 오미크론 걸렸다가 최근에 확진됐다 나왔거든요. 다 걸리셨나요, 혹시? 네, 저도 그러면 저희 다 확진자니까 아, 네, 그러면 마스크 맞고요.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답답했네. 저희가 이제 제가 4월 초에 이제 오미크론 확진되고 약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4월 달에는 이걸 못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목 상태도 안 좋고 그랬는데 다행히 빨리 나아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오늘 제가 이제 먼저 왔던 김할 부장님은 저희가 이미 소개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짤막하게, 어떤 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메이션 엔지니어 코리아의 파트너 이네블먼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환일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저희 파트너분들의 역량을 증진시켜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서브 파트로 이제 오토메이션 엔지니어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효준 프로님은 이제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파워젠 소개하고 프로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안녕하세요. 파워젠 IT 개발자 그룹입니다. 파워젠은 우선 IT를 우선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저는 우선 AA 솔루션 이용해가지고 고객사 한 7개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RPA 구축부터 유지보수, 마이그레이션 이런 프로젝트 담당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그 RE 관련해서도 좀 활용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꽤 많이 어떻게 보면 RPA가 7개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한번 하고 그냥 끝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고객하고 계속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 RPA를 해본 적한몇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 저는 RPA는 한 2년 정도. 2년 정도요? RPA 시장이 한 4년 전에부터 시작됐으니까 다른 경력이 있으시네요. 아무래도 중견 경력자네. 중견 경력자. 저 중간에 들어오긴 했는데 활발할 때 들어와가지고 제가 공유 드릴 화면부터 잠깐 공유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나의 디지털 비서 개인본, RE 만들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부터 계속 RE를 강조 드리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IT 트렌드 자체가, 지금 처음에 우리 하이퍼 오토메이션,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 얘기 나오다가 올해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개인화된 본,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 초개인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RE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는 오늘 우리 박 프로님 스페셜 게스트 포함해서 이렇게 세 분이 하겠고요. 크게 보면 오늘 RE 컨셉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간단한 데모 비디오 설명드리고요. 우리 박 프로님이 만드신 RE 이걸 라이브 데모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A로 이 세션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을 설명을 드리면요. RE는 디지털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비서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비서라는 개념이 잘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디지털 비서가 필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일이 예전에는 수직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윗분들이 막 지시를 하면 우리 아랫사람들이 막 일을 해서 만들어서 중간관리자 올려주고 중간관리자 또 일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서울대를 나오든 어디를 나오든 복사부터 시작해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수평적으로 돼 있는데 수직적인 일들을 다 자기네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지금 안 나와.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안 켜졌네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잘 들리셨다고 합니다. 아, 그, 잘 들리셨나요? 지금? 아, 이쪽 마이크가 켜졌었나요? 아, 네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아, 피드백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 안 켜져가지고 잠깐 그랬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한번, 아, 처음 이런 에피소드가 생겨서, 아우.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네, 다시 할 뻔했네요. 그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일은 이제 다 수직적인데 조직은 수평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해줄 누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비서라는 개념들이 저희들 이제 실생활에 많이 필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좀 그렇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 같으면 사실 저희 부하 직원 또 네. 아니면 저희 이제 제 뭐 아르바이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리라는 걸 통해서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데스크탑 모바일이나 앱 외부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향후에는 음성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면 어텐디드나 언어텐디드 곳이 저희 대신에 어플리케이션들에 접속하고 일을 처리해 주는 구조고요.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아키텍처를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저들이 뭐 앱이나 웹이나 뭐 PC나 이런 것들 가지고 R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일을 시키면 중앙에서 서버에서 이 일들을 다 모아서 언어텐디드 보들한테 배분을 해줍니다. 이게 동적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번 보시 일을 하고 있는데 2번 보시 놓으면 2번 보시야. 뭐 2번 보까지 일을 하면 3번 보시야.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적 배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내에 로봇 서비스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도 현업분들이나 전문 개발자나 자유롭게 웹을 통해서 개발해서 업로드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뭐 어디서나 지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생산성이 극대화된다. 자동화 사용률이 증대된다. 이런데 지금 웹, 앱, 그다음에 데스크탑 다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한번 개발해 보시니까 네. 지금 앱으로 하신 걸 보여줄 텐데 테스트를 해볼 때 뭐 네. 집에서든 뭐 여기 사무실에서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네,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도 사실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게 네. 이제 뭐 좀 퇴근 후에도 사실은 뭐 일을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하고 싶은 게 갑자기 떠오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집에서 환경에서 이제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또 웹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하는데도 아무래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죠. 네. 지금 해외에서는 어텐디드 보션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따 뭐 보여드리겠지만 어텐디드봇 예전 거하고도 좀 이게 많이 개념이 좀 달라졌죠. 그렇죠. 예전에 사실 저희가 어텐디드봇이라고 하면 제 PC에서 그냥 실행시키는데 RTE에 대한 뭔가 어디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저희가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어텐디드봇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웹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편하게 뭐 이런 어떤 업무가 아니라 정말 이제 약간 SSO 개념의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실행시킬까 이런 느낌으로써 업무를 실행시킬 수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업무 지시를 하는 느낌으로 좀 다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산성 극대화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과 디지털 비서의 협업적인 생산성 극대화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개념을 보고도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기존의 RPA들 개발하면 거의 다 스케줄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답이 오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계속 일부분의 일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뭐 내가 원할 때 일을 시키고 내가 원할 때 답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조금 더 밀착형의 RPA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지금 실제 개발자 네. 입장에서 그 전에 우리가 업무 설계할 때는 되게 좀 제약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이전에 RPA를 만약에 프로젝트를 구성한다고 하면 시나리오가 프로세스를 처음에 사전에 정의를 완벽하게 해야지. 그래도 나중에 이제 구축을 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간에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고 싶어도
전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리를 통해서 만약에 하면 제 생각에는 태스크포스들을 모듈화를 충분히 많이 시켜놓고 그것들을 프로세스로 이어나가는 거를 하면 프로세스는 얼마든지 좀 커스터마이징 간단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훨씬 확장성으로 봤을 때 좀 유연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네. 추진하시는 추진팀과 이 그 개발자와 현업가의 사이에 책임 소재 문제가 있죠. 계속. 그거를 현업은 IT팀한테 RPA 맡겼으니 100% 책임져라. 뭐 이런 거고. 현업분들은 아니 이걸 어떻게 내 일이 아닌데 100% 책임지냐. 그럼 개발자는 또 완벽을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의 로직을 놓고 이랬는데 아리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리를 해보시니까. 우선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 개발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테스크포스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좀 접근할 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플로우를 짜고 휴먼 테스크포스를 넣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현업 담당자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시티즌 디벨로퍼 그러니까 상용화 될수록 제 생각에는 좀 더 확장하기에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화 사용률도 늘어나고 지금 이제 ROI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RPA를 도입하면 어느 순간 그 업무가 잊혀진 업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잊혀졌을 때 기간계 시스템에 만약에 좀 변경이 있으면 잊혀진 업무를 누군가를 해야 될 때 사실 조금 굉장히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업무 정의서나 이런 게 명확하면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아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현업 부분이 확인을 하고 개입하는 것들을 이제 갖고 가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계속 오너십을 갖고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실 RPA를 할 때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 또는 끝나는 부분에서 현업 담당자의 확인을 하게끔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이메일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개별 메신저 아니면 공유되는 네트워크 폴더를 통해서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게 이제 편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리를 사용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웹 화면에서 내가 원할 때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결과가 나온 리턴을 웹 화면으로도 받을 수 있으면서 충분히 더 현업분과의 효과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화 하면서 RPA를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 다음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비디오를 김하일 부장님이 준비하셨는데 잠깐 이거 보고 다음 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변경 요청 하는 것들 이제 만들어 본 상황인데 고객분께서 저희 주소지가 변경됐다 요청을 하시면 현업 담당자께서 전화로 주소를 다 받아줘보시던가 쓰레기 입받던가 특정 시스템에 넣으신 다음에 현금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목소리 잘 들리고 계시죠? 목소리가 끊겨진 게 지금 영상 소리도 같이 나가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영상 소리하고 겹쳐서 그럴 테니까 영상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까지 이제 업무를 하실 때는 예를 들면 고객께서 이제 현업 담당자에게 콜센터나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소가 변경됐다고 요청을 하실 경우에
담당자께서 이제 업무 담당자께서 주소를 다 적으셔서 엑셀 또는 특정 시스템에 기입을 하시고 그걸 이제 뭐 ERP 시스템이든 아니면 이제 뭐 빌링 시스템이든 여기저기에 별도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변경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실질적으로 입력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를 통해서 하면 아리 웹 화면에 한 번만 입력을 해주시면 추후는 디지털 작업자 저희 RPA죠. RPA가 각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걸 지금 데모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계속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보신 영상 다시 간단하게 네, 서머리 해드리면 고객 센터 같은 곳에서 주소를 업로드할 때 기존에는 현업 담당자께서 각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을 하시고 직접 업데이트를 하시고 직접 작성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화 상담 이후에 업무가 굉장히 길어졌었는데요. 저희 아리라는 것들을 도입하게 되시면서 필요하신 정보에 대한 것들을 폼으로 제작해서 폼에 한 번만 입력을 하시면 그 후속 작업은 이제 RPA가 직접 방금 보신 건 Salesforce나 SAP나 아니면 뭐 빌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RPA가 직접 자동화해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RPA가 해서 고객분께 업데이트된 정보가 맞으십니까? 확인을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담당자께서 현업분께서는 이제 그런 업무를 RPA가 자동으로 대신을 할 때 그 다음 전화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전화를 받으심으로써 하루에 10번이고 15번 정도밖에 통화를 하실 수 없었으면 RPA가 후속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생산성이 증대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저희 미국의 이제 테이커스라는 BPO 회사가 있는데 기존에 그 에버리지 핸들링 타임 있잖아요. 그게 거의 2분의 1을 줄였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약 2배 정도 줄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RPA로 이렇게 그 아리로 인해서 플로우를 다 넣어서 같이 협업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을 도입하시면 컨택센터나 고객센터에서 사실 그쪽도 지금 많은 인원 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 신규 사원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 사용법을 계속 숙지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아리를 도입을 하시면 이 아리포 웹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업무에 입력하는 방법만 배우게 되시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되죠. 이제 뭐 데모 동영상이나 이제 컨셉들은 다시 한번 뭐 매번 오셨던 분들 계속 들었겠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 이제 요 다음에 라이브 데모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 한번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프로님? 네. 지금 우리 박현주 프로님이 이제 실제로 개발하실 곳들 네. 컨트롤룸 화면을 좀 보고 계시고요.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데모 시연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리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컨트롤룸 주소에다가 뒤에 아리만 붙은 주소로 이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리가 수행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대요. 프로세스마다 하나씩의 어떤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연 설명드리면 이 프로세스는 실제로 아리가 구동되어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0번부터 11번까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경제지표 공유, 투자증명 편지 생성과 같이 아리에 적합한 업무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연 중에 보여드릴 프로세스는요. 경제지표 공유라는 프로세스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제지표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지표를 가지고 와서 그걸 데이터화시키고 필요하다면 이제 차트 같은 정보도 가지고 와서 메일로 마지막에 전송을 해주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폼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보시면 필드가 뭐 국가명, 이것들은 드롭다운 형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고 싶은 데이터에 대한 필드이고요. 지금은 다 가지고 올 거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로 전체 선택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저장되는 형식, 그것은 이제 텍스트나 혹은 이제 엑셀 파일의 형태로 이렇게 선택해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지표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RPA 수행 중에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중간에 이제 끊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하고요. 저장 형식은 엑셀 파일 형태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태스크 보호시 수행 중인 거고요. 디바이스 풀 내에 있는 디바이스가 디플로이 돼서 수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원격지.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러너에서 지금 수행이 될 거고요. 수행하는 영상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시는데 네. 보안 쪽으로 뭐 VPN을 열 수가 없는 지역이다. 네. 근데 긴급하게 일을 해야겠다. 네. 뭐 그러면 그냥 아리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아리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굳이 VPN 다 열어줄 필요도 없고 그 굉장히 편리하겠네. 네. 저도 저희 지금 아리포 웹이 갖고 있는 컨셉 자체가 사실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아리포 웹, 아리포 데스크탑, 아리포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아리포 웹 같은 경우는 어텐디드봇을 사용할 때 제한적인 사양이 사항들이 있었어요. APC에서만 수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내가 사용을 할 때 RPA를 직접 할 때는 내 PC에 수행이 되면 뭔가 좀 다른 업무를 좀 유연하게 유연하게 하기가 좀 어려웠어서 저는 이제 RPA한테 업무만 지시를 하고 RPA는 실질적으로 RPA 전용 봇에서 전용 PC들에서 직접적인 수행을 하면서 저는 이게 결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드렸던 비서, 디지털 비서 그리고 어시스턴트라고 말씀드렸던 게 나는 업무를 시켜놓고 다른 업무를 더 열중해서 하고 중간중간에 나온 결과값들, 지금 이제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왔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컨펌한 다음에 최종적인 처리까지 또 어시스턴트한테 부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서 이제 RPA를 업무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중간 결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리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아무래도 주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지표가 하나가 뭐 특정적인 게 있다. 특정 값을 넘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차트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차트 버튼을 눌러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차트를 원하지 않을 때 그 경우에는 메일 주소만 넣어서 메일만 전송하고 종료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차트를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폼이 더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오고 싶은 필드가 있겠죠. 걔를 선택을 해서 조회하고 싶은 날짜가 있을 겁니다. 특정 날짜를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 이게 가지고 와서 메일까지 전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소도 한번 넣어서 잘 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효정 부장님, 이거는 지금 방금 제가 요청할 차트에 대한 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는 이제 RPA한테 던지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기존의 RPA 같아서는 되게 단편적인데 되게 뭐랄까요? 로직대로 나오는 가지들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수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의사결정으로 중단을 하면 다음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결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다시 태스크봇이 러너 환경에서 수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태스크 네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get 차트라는. 지금 보시면 좌측에 각 단계별로 어디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내가 일을 시켜놓고 어디까지 됐는지 우리 언제 뭘 더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것들이 이제 2차적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태스크에 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내역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올라가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상황에 계속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메일 전송까지 다 종료가 됐고요. 메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수행한 대한민국에 대한 메일이 왔고요. 보시면 경제 지표에 대한 엑셀 파일로 파일이 생성된 거 보이시고 그리고 차트 이미지까지 공유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담당자분들이 매번 스케줄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간에 또 내 내용들 나한테 맞는 내용들 또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아리한테 던지고 아리한테 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지점이 있는 지점별 업무 같은 경우 담당자가 원하는 조금 다를 때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별로 모든 걸 통째로 업무 프로세스를 해놨고 업무 이제 결과물을 주시면 드리면 그래서 찾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서별 또는 아니면 지점별 내가 원하는 업무를 내가 원하는 정보만 요청을 하면 바로 즉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지점별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점별로 이제 RPA/PC를 둬야 하나 아니면 이걸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나를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지금은 지점별 이렇게 유저, RE 유저나 아니면 사용자별 유저 계정만 부여를 해드리면 결과적으로 업무는 RPA 그룹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업무 결과만 받으실 수 있게 되니까 훨씬 좀 더 유연하게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목소리 약간 울리시나요? 제가 마이크를 두 개를 켜놔가지고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 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지점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아리 얘기하면서도 계속 나왔던 그 비즈니스 현장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직원들끼리는 다 PC 계정 공유하는데 우리 직원이 아닌 대리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우리 재고 관리 시스템 오픈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오픈해주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오픈 안 해주면 우리 직원이 계속 수시로 재고 체크하다 메일 받고 응대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아니더라도 아리 계정만 주고 간단한 것들은 그냥 아리를 통해서 조회 하세요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박효진 프로님 공유하실 때 네네. 그 프로세스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좀 방금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세스에 모든 아리 사용자한테 동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권한 설정 또는 팀 설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대로만 세팅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보안이나 접근성에 대해서 훨씬 뛰어나고요. 나는 한 개 업무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다 필요 없이 하나의 업무만 띄워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질문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해외 공장의 양산관리자로 자료나 구매자, 필요서류를 업로딩하고 고객정보, 빅데이터 등의 업무 등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는데요. 생산구매 자료는 빅데이터화해서 구매 하는데 국가별 보안 이슈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기술적인 검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데 지금 뭐 이것들은 이제 상세 내용을 봐야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중앙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 중앙에다 모아놓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갖다 웹 페이지로 접속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 회사 저희 고객분들 중에 뭐 그 패션 회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대리점들 이렇게 대리점들 전 세계 대리점들의 이제 PO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RE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고객분 중에 이제 글로벌 제조 회사 분들도 이제 그분들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뭐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이런 각 대륙별로 이제 사업장을 두고 계신데요. 그
그쪽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크게 문제 없이 보안이나 이슈 없이 이제 RPA 오토메이션 엔지니어를 통해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상당한 시나리오를 한번 봤는데요. 네. 실제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이 화면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우선 네, 아리를 사용하는 그 화면부터 먼저 보자면 예를 통해서 우선 저희가 수행을 할 테니까요. 예를 먼저 보자면 프로세스에서는 저희가 이제 등록했던 프로세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저희가 보통 즐겨찾기처럼 이렇게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핀처럼 체크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소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용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 오프라미스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고요. 네. 그 지금 이런 것들도 다 클라우드로 기반하기 때문에 외부로 그냥 막 접속해서 바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봇들 다시 한번 뭐 이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요청했던 것들을 리퀘스트라는 단위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요청했던 내역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청했던 것들을 확인하려면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여기 리사이클링 빈이라는 곳에서 복원을 해서 다시 그걸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라는 화면을 가시면 저희가 아까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에는 태스크가 하나씩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봇 태스크에 대한 것도 하나의 태스크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되고 휴먼 태스크라는 것도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태가 뭐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아니면 아직 걸려 있냐 이런 것들을 여기 태스크라는 화면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태별로 지금 태스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매니지 화면으로 가시면 세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팀이랑 프로세스, 곳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 같은 경우에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자세한 상세 정보들 그리고 설정들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등록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어떤 팀에게 부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어떤 스케줄러에게 부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봇에 있는 것은 팀에게 특정 봇을 부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URI라든지 특정 세부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또 다음 거 준비하실 때 제가 잠깐 질문에 좀 답을 드릴게요. 일단 장혁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제 보안 서비스를 별도로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오토메이션 엔지니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SaaS 형태로 저희가 이제 보안 취약점을 다 어느 정도 서티를 다 받은 제품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 자체가 보험에 굉장히 강력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큰 이슈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현진님께서 질문 주신 것, 기존의 봇을 활용하여 새로 만든 봇으로 아리를 구성하여 현업이 가능하도록 매핑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존 봇이라고 함은 사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업무에 대한 분할, 태스크들에 대한 분할을 통해서 아리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 부분, 끝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지 조금의 공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주고받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김현진님께서 한 번 더 질문 주신 거예요.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등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인공지능 비서라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업무 어시스턴트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인공지능은 아니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그리고 기존에 룰이 있는 업무들을 아리를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필요한 값을 입력하고 결과물을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는 서포터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맞고요. 인공지능으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챗봇하고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데요. 챗봇하고 또 다른 게 챗봇은 기본적으로 API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쓴다고 하면 RPA는 시스템의 UI를 사용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성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개발자가 그러면 이걸 개발하는 거를 한번 보실 텐데 아직 보시기 전이라서 아마 조금 더 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제가 하나 만들어뒀고요.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냥 더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원하는 숫자를 넣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구성을 했고요. 맨 처음에 R이라는 잠시만요. R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세스가 가장 먼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안에 휴먼 태스크라든지 봇 태스크라든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플로우가 이루어지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잠시만 로딩 조금만 기다리실게요. 네, 추가적으로 그 말씀하자면 제 생각에 우선 태스크 봇들을 모듈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두면 다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프로세스를 넣을 때 불러오기만 하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게 아주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프로세스 화면인데요. 가장 맨 처음에 스타트 하는 엔티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맨 처음 해주는 건 뭐냐면 시작할 때 들어가는 폼을 하나 넣어주는 건데요. 여기에 브라우즈라는 버튼을 통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뒀던 이 시작하는 숫자에 대한 입력을 여기서 시켜주는 거고요. 네, 그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숫자 입력이라는 폼을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폼 타이틀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창에 대한 크기라든지 폰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폼을 그리는 화면을 네. 뭐 CSS나 HTML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구현이 가능한지 아니면 혹시 어떻게 좀 간편하게 구현이 가능한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그거는 CSS나 HTML에 대한 지식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폼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창들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방금 뭐 넘버라는 게 필요하다면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넣기만 해줘도 얘가 그 안에 간만 넣고 여기는 엘리멘트 레이블만 바꿔주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에 대해서 사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현업분들께서 어느 정도 조금만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직접 폼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예전에 보면 웹 에디터? 네. 예, 이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되게 빨리 배우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네, 우선 여기서 제공하는 뭐 단어라든지 뭐 봇이라든지 뭐 휴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자체도 그냥 봤을 때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사실 길게도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보신 것처럼 네. 뭐 UI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한 필드에 대한 가볍성을 유연하게 지원하는 정보가 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색상을 바꾼다든지 이런 커스텀은 지금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뭐 크기라든지 그리고 레이아웃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되게 간단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어가자면 시작할 때 우선 폼을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이때 들어가는 폼 안에 새로운 정보들을 여기 봇에다가 이제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에서는 사실상 폼과 이 태스크 봇 간의 인풋 아웃풋의 변수를 주고받는 형식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두므로써 다르게 분기를 타서 제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더하기에 방금 전에 폼에서 넣었던 숫자 두 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휴먼 태스크라는 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폼의 형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폼에다가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만들어뒀던 봇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봇에 아웃풋 변수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 폼에서 이 값에 대한 값을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버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이 어떻게 보면 이 태스크의 스태터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스태터스라는 것에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스태터스가 확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취소를 누르게 되면 스태터스라는 게 이제 취소로 들어가는데요. 그걸 바로 이 밑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앞선 휴먼 태스크의 결과 값이 이렇게 보시면 휴먼 폼의 스태터스가 확인인 경우는 컴플릿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니요, 그 뒤에 다른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던 봇들을 연동한다면 그냥 가볍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또
테스크를 그냥 갖고 와서 연결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지금 구현하시기 전에 지금 질문이 있죠. 김현진님께서 네. 프로세스 변경 또는 추가 삭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잠깐 물어보셨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이 프로세스 화면에서 네. 복잡하게 말고 이제 로직 추가하는 부분을 잠깐 뭐 if 열수가 있으니까 뭐 열수 있거나 네. 아니면 테스트 그냥 아무거나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 잠깐 보여주시면 이해하시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그 프로세스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else if 문 같은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버튼에 뭐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앞에서는 취소였으니까 실패라는 걸로 한번 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앞선 것과 동일하게 이 스태터스가 아까 실패라는 거였죠.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엔드포인트를 여기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실패인 경우에는 fail로 떨어지고 그 외인 경우에는 cancel로 떨어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붕괴 하나를 더 추가를 했고 그 상태 값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한 거니까 프로세스 변경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중간중간에 fail이나 complete 사이에 if문 뒤에 보테스크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휴먼 테스크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기존에 굉장히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산을 하실 때 추가 로직이 필요하시면 지금 저희 박준 프로가 보여준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몇 가지 수정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변경된 프로세스 적용은 실제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약도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걸 저장해 놓으셨다가 실제로 필요하실 때 업로드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약간 버거지로 만들었던 그런 봇들도 있잖아요. 스크립트도. 그러면 뭐 그 부분 잘라서 이렇게 입구된 다시 해서 재배치도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훨씬 더 심플하고 편하게 우리가 이제 RPA 개발자들 매번 얘기하다 보면 현업분들한테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이런 로직들을 다 넣으려고 맞습니다. 엄청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차라리 현업분들이 그냥 클릭 몇 번 해주는 게 더 나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가 했던 사이트 중에서 증명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뽑는 그 프로세스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는 필요한 증명 자료만 뽑으면 되는데 이 프로세스 중에 이제 필요 없는 자료까지만 뽑다 보니까 수행 시간이 되게 길어졌고 업무 효율은 좀 떨어졌었던 상황이 있었죠. 지금 제가 같이 이걸 진행하면서 부연도 떠오르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과거에 제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 구축을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보험 업무였고요. 요율이 매달 바뀌고 이 요율을 어디다 정리를 못해놓으셔서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축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정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건 못하겠는데요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셔서 그럼 RE가 구입되면 이런 요율 변경하는 이 입력 부분을 현업분께 그렇죠. 입력할 수 있게 드리면 매번 바뀌는 그런 요율을 받아서 RPA가 계산해서 끝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네. 계속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폼에 넣었던 숫자 두 개를 넣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넣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이 1과 2라는 게 보테스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스크봇이 수행을 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3이라는 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이 버튼이 하나 더 생겼죠? 네. 취소랑 실패가 있는데 만약에 확인을 눌린다면 그 뒤에 다른 곳을 더 추가해서 뭐 제곱을 한다든지 뭐 그걸로 미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취소나 실패를 눌리면 실패인 경우에 뭐 에러 메일이 전송이 된다든지 취소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료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BPM 같은 것들을 뭐 이미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하면 한 5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프로세스들이 변경되고 뭐가 변경된 상황이 있으면 이 BPM을 다시 또 고치기도 어렵고 그걸 다 매뉴얼로 다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약간 보완하는 뭐
개념의 RE 서비스를 따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그냥 계속 보완해서 쓰시면 차세대를 굳이 뭐 자주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기존 시스템 아껴가면서 비용 절감하면서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RE의 장점은 제가 생각했던 건 모듈화를 잘 해준다면 이 확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기존 과제들은 여러 모듈들이 하나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 묶여 있잖아요, 관계들이. 근데 모듈들별로 세분화시켜서 만약에 공통된 작업들을 많이 뽑아두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만 하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변경이 돼도 공통 모듈만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다른 RPA가 예전에는 정말 좀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히려 이제 RE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간소화된 세분화된 업무로 분할을 해서 프로세스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웹 가지고 원격지에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어텐디드봇하고도 조금 연동해서 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뭐 네, 간단한 이제 사실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공유하면 꺼주시겠어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하나 드리면 RE코 웹은 지금 구동을 100PC가 아닌 RPA PC들 어떻게 되면 집단 구성분에서 수행됐습니다. 그런데 RE코 데스크탑은 어텐디드봇 형태예요. 어텐디드봇 형태라서 RE코 데스크탑은 내가 원할 때 내 컴퓨터에서 실제로 수행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여태껏 뭐였냐면 RPA가 내 PC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 내가 실제로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를 건드리면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화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RE4 데스크탑의 추가 기능으로 PIP라고 해서 픽처 인 픽처인데 가상의 윈도우를 하나를 더 띄워서 나는 내 PC에서 그냥 작업을 하고 RPA는 내 PC 내 가상 화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이번 2.4 버전부터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실까봐 어텐디드봇 그리고 RE4 데스크탑에 대한 개념과 함께 간단한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소리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 클릭한 이 RE 아이콘이 RE4 데스크탑을 접속하기 위한 바탕화면이 생기는 버튼이고요. 이 RE4 데스크탑에 접속을 하실 때는 어텐디드봇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RE4 웹 프로세스 화면과 똑같이 여러 개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저희가 화면에 나올 거고 저는 샘플로 하나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실행한 구동은 이제 지금 화면은 RE가 이제 저희 가상 화면, 가상 PC에 들어갔기 때문에 윈도우를 한 번 더 로그인하는 화면이 보여졌고 지금 이거는 밑에 줄에 검색창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상부는 가상 화면이고 하부는 내 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의 PC에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또 건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화면을 블럭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면을 좀 작게 하면 별도로 조그맣게 띄워놓고 쓸 수 있고요. 최소화도 가능합니다. 최소화해서도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가끔 내부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 하고 싶잖아요. 이제 가상 화면 내부에.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버튼만 누르면 이제 내부 화면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내부 화면에 있는 이제 메시지 박스를 실질적으로 버튼 누른다고 이제 클릭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RPA가 또 수행을 할 텐데 몇 가지 수행을 하고 클릭을 하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는 거는 가상의 PC가 지금 수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어텐디드봇 하면서 내일 따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일 할 수가 있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RPA가 이 가상 화면에서 뭔가를 제공을 하면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내 PC에 생깁니다. 지금 한번 지금부터 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바탕화면에 있는 걸 하나 지금 파일을 삭제할 건데요. 지금 엑셀 파일이고요. 지금 이거를 조그맣게 하면 화면이 좀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죠. 위치는 다른데. 엑셀 파일이 여기 가상 화면에도 있고 실제 제 PC에도 있습니다. 네. 겹쳐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상 화면에 있는 걸 지우면 실제 화면에 있는 걸 지웠더니 가상 화면에 있는 걸 동시에 바로 지워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내가 쓰는 PC에 지금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었더니 가상 화면에
익스파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RPA가 어떤지 대보시 내 PC에서 막 수행을 하다가 특정 폴더에 뭔가를 떨어뜨려줘야 돼. 다운로드를 해서 떨어뜨린다거나 할 때 그거를 조금 있다가 잠시만 두면 현업 사용되면 실제로 그 파일을 가져다가 업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지금 알이 만드시는 것들 그런 로직들을 같이 심어놓으면 내 PC에서 내 안에 있는 로봇하고 약간 대화하듯이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가장 이제 RPA를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RPA가 하는 화면을 좀 보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컨트롤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럴 때 어텐디드봇 형태의 RE를 사용을 하시면 함께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매번 그 일을 많이 하시는 뭐 컨택센터 그러니까 뭐 콜센터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재무부서 구매부서 특히 구매부서에서 그 계속 오더 처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진짜 유용하겠네요. 네. 훨씬 더 유용하게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사용을 하실 때는 조금 그래도 약간 지금 뭐 저희가 알려드린 저희는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가상 PC를 하나 더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충분한 리소스의 PC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노트북에서도 그래서 제 노트북에는 지금 저희의 IP 솔루션도 설치를 했고 가상화면도 띄웠고 제가 실제로 업무를 하는 걸 띄웠는데 부동이 됩니다. 근데 혹시 간혹 가다가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 쓰는 것보다 램 조금 추가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유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텐디드봇까지 되는 것까지 확인했고 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전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아리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기념 중에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아리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바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저희 이제 세일즈포스나 제네시스라는 저희 레가시 스탠드라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업무를 하다가 아리포 웹 화면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구동하는 것도 번거로우신 분들, 엑셀을 쓰다가 구동을 하는 것도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런 저희 시스템, 저희와 그 계약이 되어 있는 시스템들과에서는 리본 형태로 아이콘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클릭을 하는 순간 그 화면 내에서 구성이 되고 바로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거는 지금 이 데모 영상보다는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라는 사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영상을 좀 짧은 걸 또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고 나서 이제 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Omega Pi is a healthcare network that uses Genesis as their contact center software. To help patients provide better service with less hold times, they've implemented a lightweight automation anywhere window directly within their Genesis interface. Let's see how Shane, one of Omega Pi's service users, can quickly take care of patient intake and scheduling without having to log into the Genesis system. 상당히 좀 좋은 발전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for calling Omega Pi Healthcare. My name is Shane. How can I help you today? 여기에서 Hi. 이제 Good morning, Shane.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for an annual checkup. 저렇게 서비스 선택 그때 때 Before we proceed, are you a returning patient? 아, 네. No, 아, 자막이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음성은 좀 끄고 자막으로 바꿨습니다. 중간중간에 말을 하는 게 좀 끊기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네시스는 글로벌 1위 이제 솔루션을 알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지금 제네시스의 이번 버전에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RE가 직접적으로 다 인티그레이션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웹 버전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각종 상황에 맞춰서 미리미리 만들어진 저런 로봇 서비스들을 콜센터 직원이 이제 입력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일례로 지금 제네시스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오피스 365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엑셀에 저희 이제 아리를 방금과 일본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등록을 하게 되시면 몇 번째 셀에 어떤 값을 입력해줘라는 식으로 아예
오히려 예전에 이제 매크로 기능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RPA와 함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라든가 몇 가지의 시스템에서 이런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이 화면도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아리 화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동 자체를 별도의 시스템에 저희가 URL을 접속하지 않고 제네시스라는 화면에서 제공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분은 지금 가장 포인트는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업무 그 다음 넥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콜센터나 이런 데 전화하면 잠시만요 하고 이제 중간에 대기음 나오는 것들을 확실히 좀 줄여드릴 수 있으면서 바로바로 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현업 담당자분하고 RPA가 가장 커넥트돼서 해야 되는 업무의 포인트가 이런 컨택센터나 이런 고객센터에 좀 많기 때문에 영상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위주로 맞춰져 있었는데 꼭 컨택센터나 이제 고객센터가 아니라 현업분들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자기는 무조건 제 출근해서 언제 실행을 시키고 싶은데 기존에는 그러면 그분들께 어텐디드봇을 한 업무 때문이라도 어텐디드봇을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분 하나만을 위해서 스케줄링을 해서 그 시간을 배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필요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아리를 사용을 하시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필요한 정보를 기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컨택센터나 이런 고객센터 쪽 아니라 현업 모든 부서의 업무로 생각을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뭐 준비해 오신 거. 관련돼서 어텐디드 봇이나 우리 앱에서 돌아가는 아리 이제 사례 같은 것들 좀 봤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필요하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Q&A든지 우리 채팅이든지 뭐 필요하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제가 이제 저희가 아리가 아리포 웹에 특히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OCR을 RPA와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마 박효준 프로께서는 느끼셨겠지만 도입할 때 가장 큰 좀 단점이 뭐였을까요? RPA랑 OCR을 함께 할 때. OCR에선 사실 비정형인 문서 같은 것들이 제일 어려웠던 거죠. 정합성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데 OCR을. 종합성의 검증을 누가 할 것이냐. RPA가 추가적으로 몇 번을 한다고 해도 거기 그게 정말 맞는 값이냐. 뭐 공이 5개인지 공을 6개로 입력을 해갖고 금액을 엄청나게 문제를 생기지 않을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IQ봇과 RE와 RPA가 연동을 해서 RE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린 결과값을 바로바로 현업 담당자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OCR 문서를 RE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RPA한테 RPA는 IQ봇을 이용해서 OCR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다시 RE 화면을 통해서 결과값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현업 담당자분께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모든 검증이 이제 저희 RPA를 통해서 RE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OCR의 정확도 90% 이렇게 해서 보이 못해요를 이제는 할 수가 있게 됐죠. 네, 지금 질문에 이제 RE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RE를 작년 이제 10월에 런칭이 됐고 국내에서는 지금 3개 고객사가 사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객사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게 있어서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냐면 기존 서비스를 RE로 재배치를 하는 거를 지금 POC를 하고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RPA 실제 이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를 대해서 RE를 도입해서 개선하겠다는 니즈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는 트리거 방식의 수행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벤트 트리거 중에 메일이 발송이 되면 그걸 가지고 수행하는 게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만약에 담당자가 메일 제목을 잘못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 보냈을 때 발생하는 휴먼 에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RE를 사용하게 되면 이 기존에 있는 폼대로 진행을 하고 폼 안에서도 룰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휴먼 에러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네, 지금 실제 POC를 준비하시고 있는 고객분은 어떤 거냐면
현장 잠장자의 이제 타블렛 같은 거를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리를 넣어서 그때그때마다 현장 담당자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리는 우리 이제 국내 도입은 아주 첫 번째 단계지만 이 컨셉을 듣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서비스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3시가 딱 돼서 마지막에 질문 하나 더 나오면 질문 받고요. 아니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초만 더 한번 해보고요. 네, 그 저기 위에 저희 그 퀘스천도 그 이메일도 나왔으니까요. 한번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짧지만 또 중간에 약간 착각하는 것도 있었지만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래도 라이브로 이렇게 해보는 거는 또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라이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파트너, 우리 박부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했지만 좋은 퀄리티의 봇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뭐 확인시켜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좋은 기술적 가이드 많이 해주신 우리 김한희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달려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